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열대어 바로 구피의 사육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피는 초보자부터 모두가 쉽게 기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물고기인데요. 먼저 구피를 키우기 위한 적절한 어항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피가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최소 20리터 이상의 수조를 추천드립니다. 수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고요. 구피는 열대어이므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니까 어항 전용 히터기를 설치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의 pH는 6.8에서 7.8 사이가 적당하고요. pH 7에 중성에 가까운 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기본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물갈이만 주기적으로 해도 pH는 잘 유지될 거예요. 자, 다음은 환수인데요. 물을 부분적으로 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주에서 2주에 한 번씩 20-30% 정도의 물을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다만 환경에 따라 무환수로 사육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무환수에 대해선 다음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과기가 있는데요. 구피를 사육하는 소형 어항에는 거리식 여과기나 스펀지 여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먹인데요. 구피 전용 사료를 많이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알갱이 형태의 사료가 많이 사용됩니다. 동결 건조된 먹이나 냉동 먹이, 예를 들어 브라인 슈림프나 장고벌렌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데요. 요것은 구피에게 영양식이 되겠죠. 하루에 1회 2-3분 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는 것이 좋고요. 과도한 급여는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피는 누구나 사육하기 좋은 물고기 중 하나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구피는 번식이 쉬운 물고기입니다. 구피는 난태생 송사리과로 암컷 뱃속에서 알이 부화시킨 후 치어의 형태로 출산을 합니다. 암컷은 한 번의 교미로 여러 번 출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출산된 새끼 구피는 작은 입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은 크기의 먹이를 제공해 주시고요. 치어 전용 먹이, 파우더 형태의 먹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암컷이 임신하면 따로 작은 수조에 격리하는 것도 좋고요. 출산 후 새끼 구피를 보호하기 위해 부화통을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구피는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온순한 물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구피보다 훨씬 크거나 꼬리를 뜯는 습관이 있는 공격적인 물고기와는 분리하는 것이 좋고요. 수컷 구피가 많으면 암컷 구피를 괴롭힐 수 있으므로 암컷을 더 많이 사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피 사육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구피는 아름답고 기르기 쉬운 물고기이므로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